저번 영상에서 자동 선택 도구와 올가미 도구의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봤다면 이 도구들보다 깔끔하고 손쉽게 개체를 분리할 수 있는 기능의 소개와 사용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능들의 이름은 영문판은 Select Subject, Select and Mask라고 하며 한글판에서는 각각 피사체 선택, 선택 및 마스크라고 합니다. 해당 영상에서의 이름 설명은 편의상 한글판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동 선택 도구를 누르고 위쪽 탭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피사체 선택 도구는 화면처럼 클릭하게 되면 개체를 자동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반 자동 선택 도구와 마찬가지로 미세하게 배경색까지 포함하여 선택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배경색을 어느 정도는 제거하고 더 깔끔하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피사체 선택으로 개체를 선택한 뒤 선택 및 마스크 버튼을 누르면 속성 탭이 생성됩니다. 속성 탭에서 투명도를 조절해 선택되어지지 않은 배경의 투명도를 조절하여 개체의 선택 영역을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배경색이 조금 포함되어진 걸 알 수 있는데 속성 탭에 있는 매끄럽게, 패더, 대비 기능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더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좌측 탭에 있는 가장자리 다듬기 도구로 개체의 가장자리를 브러쉬로 쓰듯 드래그해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가장자리 다듬기 도구를 사용해 가장자리의 배경색을 어느 정도 다듬었다면 속성 탭에서 매끄럽게, 패더, 대비를 사용해 원하는 만큼 배경색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피사체 선택 기능은 화면처럼 선택이 생각만큼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첫 번째로는 먼저 마스크 기능을 선택하고 속성 탭에 투명도를 올린 뒤 브러쉬 사이즈를 조절해가며 클릭하여 대략적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개체 영역의 형태를 잡고서 가장자리 다듬기 도구를 사용해 앞선 설명의 방법으로 개체를 분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Alt를 누르고 선택을 하면 선택한 영역이 제외됩니다. 두 번째로 가장 심플한 방법은 셀렉션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자동 선택 도구로 분리하고자 하는 배경을 선택하고 Ctrl Shift I로 영역 반전을 시킨 뒤 Ctrl J 혹은 Ctrl C를 이용해 개체를 복사하는 방법입니다. 스케치가 배경색과 같거나 비슷한 경우 셀렉션 기능이 화면처럼 선택 영역을 잘못 잡아내는데 스케치한 레이어 탭에서 채널을 선택하고 스케치가 흑백이기 때문에 RGB 중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하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검은 영역이 선택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채널의 가장 위에 있는 RGB를 클릭하면 RGB가 포함된 원래의 색으로 돌아오는데 이 상태에서 다시 레이어로 돌아가 새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이때 선택 영역을 반전시키지 않는다면 화면처럼 흰색 배경이 칠이 되기 때문에 컨트롤 쉬프트 I로 선택 영역을 반전시킨 다음 선택 영역이 유지되어진 상태에서 새 레이어의 Alt Delete를 눌러 버킷 툴로 검정색을 채웁니다. 그 뒤 Ctrl D를 눌러 영역을 해제합니다. 이러면 단색 레이어를 만들었을 때 배경의 흰색을 제외하고 검은색만 있는 개체가 선택된 것을 알 수 있는데 다소 복잡한 느낌일 수도 있으나 배경색이 포함되어지지 않고 깔끔하게 개체를 분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개체를 배경에서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고 어떤 도구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개체를 분리할 수 있는 방법도 달라지겠죠. 왕도는 없으나 자신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방법을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숙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